강원도 고성과 속초 등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주민생계와 복구에 필요한 예산이 국고에서 지원될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피해 지역에서는 이런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지 또 충분한 피해 복구가 될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종호 기자입니다. 산불 피해 주민들을 찾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가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피해가 파악이 되고 그 파악된 피해를 토대로 해서 복구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속도를 내서 정부가 지원을 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주민이 법과 절차를 따지다 보면 언제 조치가 되겠냐며 하소연합니다. 전제 조건에 법령이 허용하는 내에서 뭘 어떻게 얼마큼 허용하는 거예요? 그걸 좀 정확하게 좀 답변을 주세요, 그거를. 동해안 산불 수습 대책 회의에서도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잘못된 믿음을 주민에게 심어주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나치게 핑크 빛으로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잘못고 내부적으로 냉정하게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농업과 관광 등 앞으로 다가올 피해는 특별 재난 지역 선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관광에 막대한 피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 주민 생계와 복구에 필요한 예산이 국고에서 지원될 길을 연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 지역에서는 복구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을 뿐이라며 더 꼼꼼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